4장에서 1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는 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남유다 왕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망해가는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다가 그것에 물들어버린,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물들어버린 남유다를 잠깐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남유다의 이야기를 읽으면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잘 느끼지 못해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근데 가슴이 아파요. 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져가는구나.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라고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대목이 14장, 15장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교체됩니다. 왕권이 교체되는 것은 후반기에 주로 반역에 의해서,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왕권이 바뀌고, 전임 왕이 암살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다 죽임 당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왕권이 바뀝니다. 근데 남유다도 똑같이 배웁니다. 전임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립니다. 근데 특징은 북쪽은 죽이고 나서 죽인 사람이 왕이 돼버려요. 근데 남쪽은 죽이기는 하는데 당신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왕조를 바꾸고 싶은 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조는 끌어가자. 그래서 어리들지라도 그 아들을 다시 왕으로 옹립하는 일들이 남유다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바뀌는 사소한, 같으면서도 또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29년을 다스립니다. 29년을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그게 첫 번째 평가고, 두 번째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평가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를 듣는 왕들이 최고의 왕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산당을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면 지방에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서 모양만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세 가지를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는데, 아마샤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처럼은 안 됐다. 그게 뭐냐?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이 산당 제사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왕위에 대해서, 아마시가 왕이 돼서 숙청 작업을 먼저 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이는데,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만 처벌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이를 처벌하지는 말아라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거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신복들은 죽이고 그의 식솔들은 살려놓습니다. 이것이 북쪽의 쿠데타하고 남쪽의 정권 교체의 다른 점이에요. 그렇게 정치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치리하는 정권 초기, 29년 통치 속에 초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사실은 남유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려고 했던 왕의 흔적이 남아있을 때예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14장 7절로 가면 이 아마샤가 이름이 하도 비슷해가지고 원고를 안 보면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를 것 같아서, 이 아마샤가 7절에 가니까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들이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는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 왕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동 지역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가 모여서 만들어진 국가거든요. 10지파는 위로 올라가 버리고 북이스라엘로 가고 남쪽에 모였어요. 그리고 애초에 힘의 균형이, 땅덩어리는 유다가 큰것 같은데 에브라임의 후손은 두 지파거든요. 그 동편까지 하면 더 큽니다. 군사력도 훨씬 크고요. 그래서 남유다가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통틀어서 같이 있어도 힘이 약한데 짜게져 있으니까 더 힘이 없죠. 근데 외국하고 전쟁 벌여가지고 이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 몇 군데 없습니다. 근데 오늘 14장에 보면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 만 명이나 죽였대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는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 주변 나라 하면 애굽 아니면 뭐 수리아 뭐 아람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에돔은 옆에 있긴 하지만 자그마한 나라예요. 이건 그냥 씨족 약간 넘어간 이제 부족 국가 체제의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튼 외국과 전쟁을 벌여서 이겼다. 그것도 만 명이나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입장에서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이제 막 흥분하는 거죠. 근데 전쟁 안에서도 뭘 했냐 하면 실제로 보니까 셀라를 취합니다.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바꾸는데 이 셀라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람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페트라 지역. 가보시면 거기서 전쟁 치르기 참 힘든 곳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양쪽에 절벽이 있고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 배경으로도 나왔던 곳입니다. 천혜의 요새예요 거기는. 근데 그곳을 뺏어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만 명 죽인 것보다 셀라, 페트라 지역을 뺏어온 것이 이 아마시아의 가슴속에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하살한테 가서 조공받치면서 살아남은 나라인데 나는 나가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만 명이나 죽이고 땅까지 뺏어오고 그 성의 이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의기양양해졌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 7절하고 그 뒷절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에돔하고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북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니 그 조그마한 나라 치는데 우리 정규군을 보내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북이스라엘 힘이 굉장히 강력할 때예요. 그래서 외국 용병을 데려다 썼습니다. 돈 주고 군사를 데려다 쓴 거예요. 그 용병들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마시아한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지 말아라. 너희들끼리만 가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계약을 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가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졌으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이기고 와서 성까지 빼앗고 나니까 같이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용병들은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우리도 갔으면 전쟁 이기고 돌아오면요. 전리품을 나눠 갔습니다. 같이 갔던 군대가. 그게 관리예요. 근데 이긴 전쟁을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용병들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겠지요. 아, 저 전쟁 우리가 갔으면 좋은데 계약은 너희가 파기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목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다 접경지역에 쳐들어와서 성 하나를 난장판을 만들어버립니다.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 아마샤가 기분이 어때요? 오랜만에 자기 나라가 외국 전쟁, 외국과 전쟁에서라도 처음으로 이겼어요. 페트라까지 뺏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저 용병들이, 정규군도 아니고 용병들이 와가지고 우리 백성 3천을 죽였어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긴장감을 갖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까불지 말아라. 그리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가 거기서 답하는 장면 14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이 레바논의 가시나무 같은 녀석이 말이야. 볼품없고 쓸모없는 아마샤 그 사람이 네가 감히 레바논 백향목에 해당하는 나에게 전갈을 보내서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서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아무리 용병이지만 우리 사람들인데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방작이 그렇다. 10절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진 것 같은데 네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 발 씻고 까불당한다. 화를 당한다. 어찌 너 유다하고 같이 망하려고 좀 작정하고 나한테 덤비느냐. 너희 까불면 진짜 망한다 하고 엄포를 놓습니다. 고작 에돔 하나 이긴 것 가지고 강대국 대열에도 끼지 못하는 에돔의 작은 땅덩어리 하나 가져온 것 가지고 너무 껍죽대지 마 하고 호통 친 거예요.
왕들이 할수 있는 외교적인 수사법이 있는데 비유를 들어서 너무 그냥 유다를 경멸하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아마시가 가만히 있습니까? 씩씩거리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겠지요. 근데 북쪽 요아스도 어지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은 굉장히 전성기로 구가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까불고 있네 하고는 어디로 들어오냐면 유다 땅 벳세메스라는 곳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홈그라운드예요.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더 지역을 잘알 텐데 전쟁 치르다가 놀래가지고 아 이거 괜히 까불었다. 전쟁을 더 했다가 우리 죽겠다 싶어서 도망가 버립니다. 치르지도 않고. 그 바람에 왕이 사로잡혀 갑니다. 이 왕이 사로잡혀 가서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끌려가서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이게 아마샤의 이야기예요. 근데 요아스가 얼마나 성질이 났던지 그 정도로 엄포나서 말을 들어야지 하고는 예루살렘까지 밀고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왕궁과 성전에 있던 기물들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가 버려요. 고관 대장들 다 데려갑니다.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데려간 이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그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넘어갔느냐면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처음 시작했을 때가 여로보암 1세고요. 그 사람의 버금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음에 나타난 왕이 하나 있는데 여로보암 2세. 이거는 북이스라엘 최고 전성기예요. 주변 국가들도 이때는 북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할 만큼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아무튼 아마시아는 그렇게 사로잡혀 가서 15년 더 살다가 뭐 도망 다니다가 뭐 이만저만 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시간이 막 중첩되면서 이때 시간은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거 설명하기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숫자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잡혀간 다음에 16살에 아사랴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버지를 몰아낸 다음에 아버지가 15년 거기 살다가 돌아왔는데 죽이고 아들을 세워요. 그게 아사랴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북쪽 사람 이제 정권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쿠데타가 자꾸 일어나고 왕이 마음에 안 들까 몰아내고 아들 어린 아들 세우고 어린 아들 세우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는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52년을 통치합니다. 남북 통틀어서 52년 통치한 왕이 유일해요. 제일 길게 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왕 중에 제일 길게 통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조지요. 몇년 통치했어요? 그 사람이 52년 했어요. 왕이 52년 한다는 것은 장수한 거고요. 고대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뭐 16살에 했어서 쉬운 52년을 했으면 몇 살을 산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 되도록 통치한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죠. 누구도 쿠데타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그냥 왕조만 유지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엘랏이라고 하는 도시도 건축합니다. 그 성을 빼앗아가지고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해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솔로몬이 중동쪽에서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이 아사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옛날 옛적 우리 할아버지가 한참 이 나라가 전성기 때 국제무역하면서 돈 벌었던 그 도시 몇백만 만에 다시 찾아가지고 내가 그 도시에서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때 전성기를 다시 구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2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사는 모습, 왕들의 이야기로 보면 괜찮은 왕이에요. 아니, 잘 나가는 왕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변 국가들이 어땠든지 간에 힘의 균형이 잘 맞춰지면서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남쪽에는 아사랴, 52년씩 통치하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무역업을 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았다. 그러면 왕으로서는 정말 잘산것 아닙니까? 아사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별명입니다.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우시아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간단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이 아사랴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7절. 52년 통치했으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길게 통치했고 군사적으로도 힘이 아주 강력했고요. 도시를 건설하고요. 솔로몬이 차지했던
가장 넓었을 때, 땅이 가장 넓었을 때가 솔로몬 때거든요. 그때 도시를 점령해가지고 무역선을 다시 만들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왕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됩니까?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들어가 살았더라. 그리고 아들 요담이 섭정했더라. 실제로 이 아사랴는 52년 통치는 했는데 아버지와 맞물리는 구간, 아들과 맞물리는 구간을 빼면 자기가 직접 통치한 것은 몇 년 되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름만 가지고 있어도 한 일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녀석 이야기하기는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 기자가 52년 통치한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가 왕이 됐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했는데 산당 제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 걸렸고 별궁에 갔다. 그러다 죽었다. 끝. 그게 52년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사이사이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는 빼버렸습니다. 이미 망해가는 이야기니까 다음 주에 하고요. 남유다 이야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섰던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역사가 쭉 내려오다가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꺾이는데 쿠데타에 의해서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52년을 통치하고 대외적으로는 괜찮아요. 중근동 지역의 일반 역사책을 꺼내서 보면 이 왕들의 한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전쟁도 이래저래 치르고 도시도 만들고 그러니까 왕으로서 세상의 왕으로서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왕들은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망해가고 있다. 어떻게 망해요? 이 사람의 아버지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치셔서 병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럼 남유다는 어떤 상태입니까? 병들어 있지요. 소망이 없지요.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튼튼한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망했다. 내가 좀 참고 참고 참아주고 있는데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아니구나. 52년 네가 통치하는 동안 내가 좀 참아보고 싶은데 유다가 이제는 더 손보기 힘들게 되었다. 보내야 되겠다. 더 큰 회초리 들고 얘를 때려서라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들어갈 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대국인 시기,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던 시기이지만 영적으로는 호세아가 등장하고 아모스가 등장합니다. 호세아의 예언 기억나시지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간음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영적 간음을 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이 진저리 치던 시기예요. 아모스는 무슨 말 합니까? 밑에서 뽕나무 치고 있던 아모스가 북쪽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는 야, 부자들은 상하 침대에서 놀면서 가난한 사람들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자기 집 잔치하려면 자기 집 마당에는 닭 놔두고 가난한 사람들 닭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잔치 버리고 있고 이게 나라냐? 정의를, 공의를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려보내라. 정말 답답하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지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지요? 그러니까 망하지요. 호세아 이야기, 아모스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공의가 흘러가도록 정의가 흘러가도록 살고 계십니까?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잘 돌아가는데 이 정도면 나라 괜찮은데 군사력도 빵빵하고 돈도 많이 있고 무역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국가 재정도 괜찮고 외환 보유고도 괜찮고 이 정도면 되었지 뭘 더 해달라고 선지자 나브레니이 와서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 우리 괜찮은데 어디 뽕나무 치던 녀석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괜찮은 나라야. 그렇게 뻗팅기고 있다가 100년이 뭐예요? 반세기도 안 돼서 북쪽은 망해버렸고요. 남쪽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불행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요? 호세아 보내서 아모스 통해서 야단을 치시는데 야단치는 걸로 끝나고 계셨을까요? 그럼 뒤에 이야기했던 왕 이름 뭐였지요? 비슷한 왕 이름을 두 번이나 불러가지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사랴,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우시아. 우시아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최집사님이 답을 공개를 해주는데도 몰라요? 이사야. 우리 이사야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아가 죽던 그 해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방금 나왔던 이 아사랴, 별명이 아사랴인 52년 통치한 이 왕이 죽어요. 그리고 유다는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을 향해서 내리닫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울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너무 빨리 읽지 마시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넘어져가는 이스라엘, 외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강력한 왕권을 구사하고 군사력도 당대 최고였고 주변 나라를 점령해서 성을 빼앗고 지을 만큼 괜찮은 나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이미 피폐하고 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소도 제 임자 아는데 나귀도 주인 아는데 너희는 어째 하나님 알지 못하고 계속 넘어져 가고 있느냐고. 이 범죄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매를 들고 날마다 때리고 회초리질 하는데 어제 때렸던 그 맷자국 아직도 가시지 않고 상처 난곳 델벤도 붙여놨더니 아직도 떨어지지 않은데 또 매맞을 짓 하고 와서 앉아있는 네 모습 바라보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나는 너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 안타까운 사람들아 내 마음이 더 찢어진다라고 이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가만히 이 나라를 바라봅니다. 패역한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생존자 조금 남겨두셨기에 그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겠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이지. 하나님이 진노하신 대로 우리를 다 쓸어버리셨으면 망했을 텐데, 소돔 고모라 같은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짝 나지 않게 하시고 생존자 남겨두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고백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고 일단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회초리를 들고 이 나라를 때리시고 이 땅의 교회에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회초리를 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매질도 가하시고 아프게 하십니다.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생존자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루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 잘못한 것 가지고 손가락질 하다 끝나는 것 말고요. 하나님, 내가 그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어 보겠습니다. 내가 넘어져가는 이 땅을 붙잡고 이 땅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콧김 앞에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내가 되겠노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은총을 거두시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셨지만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가 참 많이 부패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켠 구석의 골방에 앉아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런지요. 3월달에 예배위원 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헌금위원을 하며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3월에 다시 나와서 보지 못하실 텐데 그 둘이 들어오는 걸 먼저 본 게 아니고요. 감사헌금 봉투를 제가 먼저 봤습니다. 감사헌금을 하시면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주일 하시면 화요일날 제 책상 위에 올라와요. 쭉 넘기는데 젊은 청년의 감사헌금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예배위원회 자리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예배위원이 아닌데 뭘 맡았나 궁금해서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어디 서 있나 예배시간에 두리번거리고 청년을 찾았습니다. 헌금 시간에 가운을 입고 헌금 방울을 들고 제일 앞에 아버지가 서시고 그 뒤에 아들이 서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나도 예배위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 예배 시간에 잠깐이지만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헌금 방울이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것에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들여놓은 한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 다음대로 잘 넘어가지 못하고 교회 학교가 무너져 간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서서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그 자리가 너무 감사해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소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외적으로 모양내는 이벤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뒷걸음을 따라서 다시 나도 그 자리에 서서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들의 고백이 살아있는 한은 교회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고백이, 그 딸들의 고백이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 나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에 더 계속해서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세우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동북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치를 놓고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를 놓고 힘겨루기가 아니라 평화의 정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 모습 자랑하고 있던 우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 마지막 왕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보신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동북아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